인생이란 유한한 거고 먹는 일도 유한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그 한 그릇의 음식이 되게 고맙고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그릇의 음식을 더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자랄 때도 먹은 거밖에 기억 안 나지 않아요 거의? 형제들하고 뭐 이러고 되게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먹고 사는 일 자체가 그냥 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란 사람에 대한 90%를 다 밝히는 거죠. 왜냐면 먹고 자란 얘기가 사람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먹고 산다는 말이 외국어에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말 중 하나. 뭐 식사하셨냐가 흔한 인사고 입에 풀칠한다, 먹고 산다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한 인간의 먹고 산 여정이 노정 자체가 그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소재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추억이 절반은 마시다가 그렇게 이루어진 책이죠. 어머니와 음식에 얽힌 추억 이야기가 참 흥미롭던데요. 예, 뭐 어렸을 때는 어머니한테 밥을 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그게 인상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음식을 기억하는 최초의 시작이 결국 어머니와의 음식을 주고받는 행위였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그 미각이 그러면서 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단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엄마 젖을 먹으면서부터 미각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유식을 통해서 미각이 훈련되고 그러면서 한 가풍에 한 가정의 음식 문화가 그대로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음식은 우리 어머니의 기호,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으로부터 받아들인 그런 조리 방식을 그대로 저한테 거의 전달한 거죠. 물론 새로운 조리도 엄마가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서 주셨지만 어떤 엄마는 솜씨가 좀 없고 어떤 엄마는 솜씨가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음식, 자기 어머니 음식이 다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놀라운 착각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저도 그런 착각을 하는 존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가서 그 청어를 부린내가 나게 절인 음식이 있거든요. 쉬르 스트라이밍이라는 음식을 먹고 누가 처음부터 맛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홍어를 먹음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그걸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글 쓰는 요리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맛에 대한 묘사가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 글을 쓸 때는 추억의 절반은 맛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추억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글쓰기인 거죠. 그런 글들이 잘 읽히고 비유가 결국 인상에 남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병어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물고기를 회유하며 어디서 내도를 산란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병어를 먹는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하거든요. 병어의 맛을 어떻게 묘사하느냐가 더 흥미로운데 그럴 때 그게 뭐 솜사탕 맛이라든가 병어의 살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버터피쉬라고 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맛없는 스테이크를 묘사할 때 신발 밑창 같은 걸 줬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건 질겨서 턱이 아팠다라는 쓴 것보다 굳은 밑창 같은 걸 주고 줬다고 묘사할 때 그 스테이크가 얼마나 질겼나 실감나겠죠. 그런 묘사법의 일종으로 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포의 장사법은 어떤 의도로 쓰신 책이에요? 기획이라기보다 개인의 궁금증이었어요. 저 식당은 왜 50년, 60년, 7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낼까? 왜 안 망했을까? 식당의 평균 지속기간이 뭐 3년, 뭐 얼마, 4년, 4.1년, 뭐 자영업이 4.1년 그래요. 5년이 되면 식당이 10%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100개가 시작을 하면 90개가 식당이 없어지고 10개만 그 10년도 아니고 5년 만에 10개만 살아났거든요. 근데 저 식당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오랫동안 살아남았지? 정말 맛이 있어서만일까?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물론 대답을 잘 안 해주시죠.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나서 두리번거린다. 바삐 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걷는다. 매일 지나가는 길에서 오늘은 문득 그때 그 밥 짓는 냄새가 나. 천천히 걷는다. 이렇게 오래된 식당들을 취재하면서 많은 가치를 발견했을 것 같은데요. 식당을 보면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다음 대로 전해져서 똑같은 식당에 똑같은 음식을 팔고 있다는 것은 그게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자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거기에 민족적 개념도 들어가요. 민족의 자산이기도 하죠. 우리 민족이 즐겨 먹는 게 곰탕이고 세계의 역사가 거의 없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우리가 100년을 계속 먹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가치까지도 거기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면 7,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을 먹음으로 해서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압축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두가 물질로서도 가치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두를 함부로 없애거나 또 그것을 함부로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녹두를 직접 방문하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녹두의 생몰이라는 건 결국은 시민들, 우리 삶, 인간의 역사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걸 지켜보는 마음은 결국 역사를 보는 눈과 같은 거고 우리가 무엇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자연스러움 속에 있는 거죠. 일부러 노포를 가서 노포를 살려야 된다 이런 꿈을 뭐 생각을 하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식당이 오래된 식당이 맛있고 또 거기 가볼 만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모습, 또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왜 변하지 않을까 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갖는 말하자면 흥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즐겨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